반갑습니다. 네. 엄마. 네.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지. 참고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엄마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아, 그래요? 내가 못 부르고 싶으면 못 부려야 되고, 내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되고. 그쵸? 네. 누가 엄마를 가다 놓은 생활을 못 해요. 엄마 성격 자체가. 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가서 밤에 술 한잔 먹고 싶어 엄마는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성격이 못해서 그래요. 야, 왜냐면 엄마 성격이 발발이거든. 발발이. 이해 웃어? 맞습니다. 그쵸? 네. 발발해서 네. 동네 참견 다 해야 돼요. 동네 뭐 분회장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아파트의 동대표 쪽으로 조금 임원은 했었어요. 엄마 사주가 성격이 그래. 아... 성격이 꼭 뭘 해도 내가 먼저 나서야 되고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엄마가 요즘에는 머리가 깜빡깜빡해. 맞아요. 요즘에 네. 그 나 뭘 가지러 갔는데 뒤돌아서 하면 잊어먹어. 맞아. 뒤돌아서 하면 잊어먹어. 뒤돌아서 하면 잊어먹어. 맞아요. 왜 그래? 딸이 걱정해서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치매 검사 좀 한번 해보라고. 치매기 없어. 치매기는 없는 것 같아. 왜 치매기가 없냐면 네. 엄마가 네. 너무 입으로 뚜두두두두두 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떠들면 실세가 없어. 아...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전철 타고 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자꾸 그런 거를 해 혼자. 하지 마. 아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 내 말 맞아 틀려. 그건 내 말 맞아 틀려. 누가 그러더라? 나 한번 따라 해보려고. 그치? 네. 근데 한번 물어봐. 네. 밖에 나가서는 다 잘하시잖아. 맞아요. 응? 남들한테는 다 잘하시잖아. 그치? 네. 근데 내 서방한테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서방도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해요. 엄마가 더 잘 많이 해. 아, 그런가? 엄마 나한테 그랬지. 그러려고 왔지. 아니, 우리 서방이, 언제 정도 나한테 잔소리 안 하고, 언제 정도 나한테, 잘할까요? 이거 물어보라고. 예. 아이, 개뿔. 엄마가 더 잘해라! 아, 예. 그래. 제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서방이 엄마한테 못하게 한 게 뭐 있어? 타게 만들잖아. 엄마한테 간섭을 했어. 엄마한테, 만약에 때리기를 했어. 엄마한테 와서, 뭐, 누구 말대로 갔다가 돈을 안 벌어다 주기로 했어. 한번 해봐. 아, 그건 그래요. 잘했어요, 그런 거. 그럼 그 정도 호강을 시켰었으면 됐지. 잔소리가 많아요. 그 정도 잘. 엄마 양심 더럽게 없다. 내가 보니까 정말 성실한 분이야. 예. 그치? 네. 일 진짜 비가 오라, 눈이 오라. 진짜 일에 더더더더 떠시고 사신 분이야. 왜 그래? 그래요. 안 그래? 틀렸으면 따져.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카메라 됐다고 해서 네. 말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어렸을 때부터 네. 엄마가 20대부터 불안증이 있었어? 겉으로는 막 웃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나도 모르게 항상 겉으로는 웃는데 네. 속으로는 맨날 떨렸다고. 뭔 뜻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하기짝이 나니까 자꾸 말로 돌아다니고 네. 사람은 보면 말을 긁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네. 여기 자꾸 풀이를 하게 된단 말을 네. 하는 거지. 예. 그치? 예. 하루에도 12번 오실 신랑 만약에 집에 있으면 아저씨가 네. 요리라서 처음으로 쉰 날이야. 그건 엔종이 아저씨 한마디 하면 엄마는 열 마디를 해. 백마들을 해. 네. 집에 같이 있으면 있잖아. 신랑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네. 신랑이 말 집에서 놀았다. 엄마, 그 신랑 잡아 먹을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 난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런가 보죠. 잔소리 계속 하잖아. 잔소리 계속 하고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하고 당연히 엄마 놀러 갔다. 놀러 가잖아. 아저씨가 안 놀아주잖아. 네, 맞아요. 근데 뭘, 한 번이라도 아저씨가 열심히 일을 갔다 와서 엄마가 놀아준 욕심 말해. 엄마 혼자 다른 친구 만나러 놀러 갔잖아. 그러면서 뭐라 우리 아저씨 잔소리한다고 뭐라 그래. 그런데도 그냥 남편이 못마땅한 게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어. 엄마의 대한민국에 네. 무당의 사주 없는 사람 없어. 다 엄마야. 다 거짐 있어. 네. 그걸 몇 프로 찾으냐에 따라서 틀려. 그래서 우리가 무속이니 우리처럼 되냐 안 되냐 따라 틀리다고. 네. 엄마는 19살, 20살 네. 그때부터 출랑출랑출랑이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출랑이었다고. 동네 출랑이. 아... 어렸을 때부터 다부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엄마가. 네. 이렇게 조그만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얌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빨빨거리는 여자였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죠? 네. 그래놓고 아저씨가 솔직히 말을 한마디 하시는 게 뭐 이렇게 못마땅해서 좀 받아주면 되는 것을 그냥 한마디 하면 엄마 100만 되고 아이씨 엄마가 나가잖아. 네. 엄마가 나가놓고 무슨 매일 싸우고 있어 아저씨하고. 어? 에이. 다른 집은 남자가 싸우면 남자가 나간다는데 에이. 왜 엄마네 집은 엄마가 나가? 성질 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 화쟁이 나니까. 그 또 물어봐. 엄마 고스톱 쳐? 고스톱이? 어. 고스톱은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그러니까 너 고스톱 치러 갔냐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냥 노름의 고스톱이 아니라 에이. 아저씨가 혼자 놀고 있는데 에이. 엄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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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였어 물어보는 거야. 핸드폰에서 고스톱 치는 그 핸드폰에서 고스톱? 예, 지금은 어? 안 해, 이제. 지금 안 해? 예. 왜, 그건 해도 돼. 왜 그러냐면, 그게 치매 예방에도 예. 괜찮대. 근데 우리 아빠가 싫어해요. 응? 그 아저씨가 혼날지도 했네, 여기는. 어? 근데 아, 엄마가 싫어해도 엄마가 아저씨를 좀 한번 봐주고 예. 해줬으면 좋은데, 당신 밥 틀어먹어 하고 그거 고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예. 핸드폰을 때려 마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고 아저씨 장난을 한다 그러면은, 어? 예. 태한대. 안 되지. 그치? 알면서도 잔소리하는 게 나한테 거슬리고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해 싫어? 아유 그걸 갖다가 네. 내 마음대로 내 직성대로 못 풀어먹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예. 아저씨나 되니까는 엄마 성격 비 맞추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엄마 비 못 맞춰요. 난 반대로 생각했거든. 아니요. 내가 그랬잖아. 좋은 엄마 성격이 좋은 듯 하지만 네. 엄마가 천방 지축 나 바람 안 좋은 거 알구나. 굿! 예, 그리고 예. 엄마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 그 엄마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알아들어? 그래.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아빠가 뭐라 그러면은 더 엇나가는 그런 거는 내가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아저씨가 더 참고 살아야 되는데? 아, 좀 말 좀 안 하고 좀 더 나보다. 좀. 아, 엄마 골 때린다. 그런 엄마 어딨어? 아,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없어요. 없대요. 근데도 내 마음에는 성이 안 차서 뭐라 그러면 엄마 양심에 털 날린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진짜 없어. 아. 내가 봐도 그 정도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엄마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 신랑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잘해주다 보니까 엄마가 잘해준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아. 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옛날에 20년 전에 유방 수술을 했어요. 그래 그 후 나서 아빠가 이렇게 더 집안 살림이고 뭐고 다 해주고 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서 뭐라고 막 성질나서 그러면은 그래 그냥 서는 너는 그러라 그렇게 그 전에도 부터 그랬어. 그랬어요? 성격이 그렇다고. 엄마 성격이 예. 날라리 성격이라고 말했잖아. 날라리 성격이었다고. 그 아저씨가 엄마를 안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혼자 착각을 해서 왜 그러냐고. 응? 그래서 아까 내가 불안증을 갖다가 네. 여기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지. 네. 그치? 네. 그래서 엄마가 자꾸 네.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거,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들도 잃었어요, 제가 20대. 아, 내가 말할게요, 그냥! 예, 하세요, 선생님. 알았어요. 예. 엄마 하세요, 그냥. 왜냐면 내가 20대부터 그 마음의 불안증이 네, 20대부터 있었다고 했잖아. 네, 그랬어요. 진짜. 20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엄마가 내가 그랬잖아. 20대부터 그 불안증을 갖고 있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미친년처럼 산발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빨빨이는 맞다.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한번 물어봐. 네. 그냥 사고수로 잃은 거야?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 예. 나는 이렇게 사고로 착 머리가 착 이렇게 아프게 보이지? 아, 근데 아기가 급성 백혈병으로 아, 그러니까 급성으로 왔구나. 네. 그치? 여기 머리가 쪼여 들어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가 20대부터 불안증을 갖고 있어라. 예. 맞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저씨한테. 어? 근데 엄마보다 더 슬픈 사람은 아저씨야. 아저씨는 완전히 가슴 속에 묻어놓고 표현을 안 하셔. 근데 엄마는 쪼쪼쪼쪼 말로도 하시잖아. 그치? 예, 예, 예. 어쨌든 저렇든, 잊으려고 하든 네. 안 하든, 네. 그때부터 엄마가 그냥 모르게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왜 굳이 전철을 타고, 어쩌고저쩌고, 꼭 안 해도 될 걸. 예. 내 마음을 그러니까 둘 곳이 없어 그걸 한다는 뜻이거든, 사실. 겉으로. 예. 또 한번 물어봐. 그냥 내년에는, 네. 그래도 조그만, 우리 아저씨가 계획하는 네. 집이 있나 봐. 내 집 하나 네. 새로 이사 이동해가지고 네. 좀 좋은 집 하나 사가지고 아저씨가 살고 싶은가 봐. 내년에는 이동수가 비춰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갈라고만 생각하지 움직이려고 그러지는 않지. 내년 가을에 움직여요. 아 그래요. 내년 가을에 움직여요. 아저씨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저씨가 뒤에서 문산자를 갖고 네. 지금 그렇게 보여요. 엄마는 지금 체구가 적잖아요. 네. 아저씨는 체구가 적게 안 보여요.
날씬하고 키는 아니요 거구나. 여기가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얼굴형이 엄마는 가르마잖아요. 네. 그쵸? 아저씨는 약간 체구가 이렇게 각지게 보여요. 얼굴형이 얼굴형을 붙여주니까 나는 아저씨 얼굴형만 말을 하는 거야. 예, 예, 예. 그 아저씨가 어쨌든 저렇든 내년에는 내가 집에 문서를 하나 잡는다 그러셔. 예. 그리고 딴 가지만 물어봐. 누가 그 집에 돈을 많이 날렸어? 집 날린 거, 돈 날린 거는 없는데요. 어? 돈 날린 거는 없고 제가 조금 어쨌든 돈 날린 건 맞잖아. 예, 예, 예. 그치? 예, 예. 왜냐면 내 마음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날린 거야. 예. 걔 와야지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랬던 예, 예. 돈 날린 게 보여. 예, 예, 예. 어? 예. 그래서 아까 동네 참견을 다 알아하니까 네. 누구를 꽂았는지 어쨌는지 그게 걔 와야지 뭐야 말하자면. 예. 그러다가 돈 날려라야. 근데 어쨌든 저랬던 오늘 엄마한테 네. 크게 근심된 것은 없어. 근데 네. 엄마가 엄마도 아저씨 잡아먹고 어?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엄마 자손도 네. 그냥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어. 근데 엄마가 그 싸우면 왜 엄마가 불안해했어? 항상 불안해요. 딸, 네. 딸이. 어? 왜 엄마가 왜 불안해 있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네. 그 살면서 네. 맨날 싸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엄마는 거기서 엄마는 안 살래 그러면 벌써 가슴이 이러고 있어. 가슴이 두근거려. 어, 예. 벌써 이러고 있어. 그럼 잠 못 자. 엄마나 괜찮아졌어. 그러면 그때서 잠자. 편해고. 어. 뭐 그러지 마. 이래도 뭐 큰일 나고 생겼어. 어? 난 걱정되는 건 이제 아빠도 자꾸 여여가지고 걱정 건강에 걱정이 되고 또 딸도 또 살아 안 살아 걱정도 딸 되고. 살아요. 아, 계속 살을 것 같아요. 딸 연수 안 비쳐요. 아. 왜냐면 딸이 약간 엄마 성향을 닮았어요. 그래, 엄마 성향을 닮아서 잔소리 안 할 것도 잔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자꾸 집에를 안 들어오게 돼요. 아. 어? 집에 여기까지 왔다가 더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진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신랑, 그 딸한테 딸은 뭐든지 엄마처럼 이것도 해놔야 되고 저것도 해놔야 되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것도 저는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신랑이 그러면은 그 신랑 손맡겨서 못 살아요. 어? 딸의 성격이 되게 급해요. 네. 엄마처럼. 그렇기 때문에 막 후두룩 까야 돼, 남편을. 어? 그 반면에 남편은 또 아버지 같은 성향을 가졌어요. 네. 잔소리를 하되 네. 내 와이프를 싸우면서 안아줄 수 있는 남편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둘이 사랑 싸움을 하는 거지, 네. 진짜 이별의 사랑, 이별의 싸움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래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엄마는 네. 내가 봤을 때 네.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전보로 온 거 아니야. 네. 어차피 20년 전에 네. 내가 했잖아. 여기서 가슴이 그때부터 뛰어라. 네. 그건 아픈 마음이니까 네. 내가 접어둘게. 네. 뭐 그때부터 엄마 마음속에 네. 해먹고 다녔으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그랬더라. 동네 이렇게 저거 해라. 네. 그게 그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크게 엄마가 뭐가 뭐 불안하고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 네. 근데 엄마 스스로 지금 엄마가 불안증을 만들어서 와. 응? 우리 아저씨가 이러다가 놀면 나이 들었는데 훗날에 못 먹고 살아. 내가 누가 훗날에 우리 밥 먹고 안 먹고 죽고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 걱정을 왜 해. 엄마 죽을 때까지 있잖아. 예. 양농은 안 가. 아, 어? 그래. 양농은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어? 그리고 사이가 예. 아들 목한 사이 만났어. 예, 어? 그래요. 그 사이가 지금은 엄마한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네. 딸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 딸이 내 엄마를 모시게 돼 있고 내 아버지를 모시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 걱정 안 할 필요 없고 예. 두 부부는 살라고 딸이 좀 급하다 보니까 내 신랑을 줄 이렇게 목에다 끼워놓고 빨리 따라와 안 따라오니까 개지랄 떨고 있거든. 그래서 그 신랑 사이 착한 거야 그 정도면. 다들 그래? 그렇게 착하긴 하다 그래요. 그치? 나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남들은 다 착하다 그래요. 착해요. 내가 지랄 맞은 거죠. 엄마가 지랄 맞은 거 맞아요. 네. 어? 엄마가 지랄 맞아요. 네. 근데 아빠는 건강할까요? 아빠가 좀 건강수는 안 좋지만은 네. 근데 아빠가 크게 이상 있게 들어오지는 않아. 네. 몸이 좀 힘이 없게 들어온 건 맞아. 네, 네. 몸이 좀 힘이 없어서 기력이 딸린 건 맞아. 네. 그런 아저씨가 뭐 무슨 지병을 갖고 어떻게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아. 아, 그냥 네. 뭐라 그러지? 좀 내 몸에 네. 우리 폐간 쪽 있잖아. 네, 네. 그쪽만 좀 조심시켜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폐간 네, 네. 그쪽만 조심시켜주면 아. 무난하게 지나갈 거니까 네. 엄마보다 우는 사람은 아저씨. 아저씨니까 네. 엄마만 그냥 엄마만 힘들다고 쫑아쫑아쫑아 아저씨한테 하지 말고 응? 아저씨 많이 힘든 인생 아저씨 근데 가슴을 느꼈을 때 네. 그래도 그만큼 가장 지켰어.
맞아요. 그 정도면 가정 지켰고, 그 정도면 엄마 사랑했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갖다가 때려서 더 열심히 가라 그러면 가냐? 안 가지? 저도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진짜 쟤도 이제 얼마만큼 사는 게 건강하게 사나. 자꾸 조금씩 아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자꾸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래서 엄마 연세 안 아프면 있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솔직히. 아, 무섭다. 아, 그랬잖아. 더 이상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건강 염려 붙들어 매시라. 네.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니까 네. 그것도 붙들어 매라. 네. 그냥 내 20대부터 네. 아까 말했잖아. 네. 20대부터 가슴 심장 불안증. 네. 그 말은 내가 안 할게. 그 말 하면 엄마도 울어야 되고 나도 울어야 돼. 네. 아이가 그걸 갖다가 바라질 않아. 네. 사고수로 급하게 갔나 봐.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사고수로 잘 급하게. 잘 가고 하늘나라에서 잘 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있어요. 아, 진짜 그래. 그렇게 있어요. 너 네. 와서 뭐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먼저 타서 그 말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20대부터 막 불안했다. 예.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아이도 네. 되게 엄마한테 와서 나 힘들다 나 못 갔다 엄마 나 풀어줘 그런 말 안 나와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런 말 안 나와요. 네. 어? 안 나오는 애 낳았다 엄마 아들이 잘 못 있으니까 풀어줘 그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버지만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 응?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때 만나자 예. 말하자면 그 말 딱 한마디만 전해주래. 아 감사하네. 응? 응, 정말로 예. 그거 아니니까 예. 자기 좋은 대로 가 있으니까 예. 자기가 닦아놓고 있으니까 그때 예. 건강한 모습으로 오라 그래. 아 감사하네. 응. 응. 불안하는 인생은 이제 이미 많이 끝난 거. 울었던 예. 인생은 많이 끝났어요. 아까 내가 예. 말했어. 엄마 미친 인생 살았어. 예.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예. 어? 엄마 20대 미친 인생 살았어. 했어 안 했어? 맞아. 내가 그렇게 해서 말 표현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예. 그냥 거기서 또 울고불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들 가슴속에 20대 묻었을 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엄마는 그렇지. 또 얼마나 아저씨도 그랬을 것이고 예. 그치?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알아. 그러나 네. 내 성격이 그래도 지랄 맞은 내 성격이 네. 그래도 엄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잘 네. 참고 왔으니 예. 아저씨 그만 잡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지? 예, 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딸이 중요한 게. 딸 말했잖아. 아무 일 없다고.